관상을 믿으세요? 예. 아니 관상을 믿진 않고요.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어디서 점을 보고 오셔가지고 21살 때인가 그랬었는데 예. 당시에 너 25살에 되게 잘 된대 그랬었거든요. 지금 점을, 25이잖아요 네, 점을 보고 오셔가지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. 아 그렇군요. 어디였는지는 모르시죠? 수원에 어디? 아 수원이요? 네, 아 그래요. 예. 이정석 씨 어머니께서 우리 이정석 씨에 대한 관상을 제대로 운을 제대로 보셨군요. 예. 항상 긴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첫 촬영할 때 아버지한테 딱이 맞는 장면이 있었는데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이제 열 대를 넘게 맞았는데도 아프지가 않더라고요. 그만큼 되게 항상 긴장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만큼 더 기대도 많이 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. 아 내가 굉장히 머리빨이 심한 사람이구나 완전 알았고요. 한복도 되게 편했어요. 처음에 뭐 거석대기 같은 옷도 입고 나중에 뭐 이런 비단 옷도 입고 했는데 좋았습니다. 네, 둘 다 좋았다는 말씀이시죠? 예, 알겠습니다.